여기는 강화도 군청 앞이죠. 이 우리은행도 있네요. 달려갑니다. 신한은행도 있고.
서울에서 이동식 과속단속 구간입니다.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
사고 다발 구간입니다. 여보세요. 자기 거니까 자기한테 갔겠지? 그거 세 개. 예. 자기 거 내가 접속을 했나? 좀 아닌데? 내 거밖에 안 쓰는데? 2시 31분? 뭐지? 내가 자기 계정을 쓰는 거 맞는데. 내가 상시로 내가 네이버는 항상 들어가니까 계속 들어가요. 내가 뭐 10분, 20분 뭐 그 블로그 때문에 계속 들어가잖아. 내가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누가 지금 접속을 한 거지 자기한테, 그지? 왜냐면 내 거는 계속 접속한 기록이 있기 때문에 캐시가 남아 있으니까 그게 안 가겠지. 내가 너 PC를 내가 뭐 계속 운전하고 있는데, 그지? 다른 데 접속하면 다른 데 뜨지? 자기가 다른 데 나가서 하면은. IP가 달라지면 집 IP는 고정이란 말이지? 그리고 핸드폰도 고정이고, 그러니까 핸드폰은 그 어드레스가 같기 때문에 IP는 계속 바뀌어도 그냥 계속 그 똑같은 그걸로 인지를 해. IP가 아니고. 자기가 바깥에서 뭐 다른 데서 접속을 하면 그건 누가 접속을 한 거야. 문자가 가면 다른 데서 접속한 거야. 새로운 환경. 새로운 환경에 접속한 거. 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PC방에 갔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집에 갔다든가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. 그럼 무조건 거기에 뜨지. 자기한테 문자가 와. 내가 그 설정을 그렇게 해 놨거든. 그러니까 자기가 뭐 이래서 누구네 집에 가든가 뭐 노트북을 접속하든가 잠깐 어디다가 접속을 하면 그게 요즘은 자동 로그인이 돼 있어서 상대방이 뜨거든.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. 왜냐면 두 번째 접속할 때. 한번 접속을 하면 그게 한 번은 떠. 한 번은 뜬단 말이지. 근데 두 번. 아니지. 로그인 같이 돼 있어. 자기 것도 로그인 양쪽에서 다 접속이 돼 있는 거고 한 번은 자기한테 알려줘. 자기한테 새로운 환경에서 했다고. 근데 자기가 그냥 무시하고 그냥 뭐 놔두면 그 거기서 접속한 거에서 계속 두 번, 세 번 접속을 해도 이제 그때부터는 모르는 거지. 이해하지? 그거 저 로그아웃 시켜야지. 500m 기포시청 서울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 500m 기포시청 서울 방면 지하차도로 진입하세요.
10km 신호 위반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. 통진. 강화도에서 통진까지 달려봤어요.